네. 제일 컴플리티 오케이. 근데 우리 트레일러 자체가 우리 되게 어이없어요, 런진이가. 우리 정신 없는 방송 처음이에요. 왜 이러실까 진짜. 아우 난리. 목투 강의 얘 빼고 해. 그냥 어. 날 불러 형. 지만 오프닝 새로 찍을까? 그래. 너 뭐 할래? 레시피는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 나란다. 아니 무슨 우리 컨텐츠인 것 같아. 아 근데 맛있겠다. 또 기대되네. 김동 이동의 먹튜야. 아 얘네가 앞에 있으니까 뭔가 좀 프로답게 합시다. 아 미안해. 김동 이동의 먹튜. 아 좀. 아니 왜 이럴까 네. 오늘? 좀 네. 부드러운 톤으로 해야지. 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꼬맹맹이라서 다시 그래. 부드럽게 할게. 부드럽게 김동 이동의 먹튜. 네, 네 오늘은 얼짱자라는 훠궈집에 왔고 또 이곳이 오늘 출연해 주시는 우리 게스트분들의 네. 찐 맛집이기도 하고 저도 와본 적이 있고 혜찬 씨도 와본 적이 맞습니다. 있는 네. 그런 또 훠궈사랑 그룹 NCT가 네. 자부하는 훠궈 맛집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극적인 훠궈를 원한다면 아 그죠 그죠 음식이 좋고 게스트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게스트들과 함께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무디로 돌아온 NCT드림 아 안녕하세요 나 오래 기다렸어 네 팬이에요 네 팬이에요 네 영광스러워요 네. 자 일단 먹진이 분들께 먹진이? 네 먹진이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먹진이 저는 NCT 드림의 런쥔입니다 안녕하세요 먹진이 전라입니다 오 부드러워 네 부드러운 게스트들이 왔네 네. 이제 그러면은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소스 네. 만들어볼까요? 네 일단 소스를 만들고 오겠습니다 아니 여기 근데 땅콩 소스가 없는데? 어 여기 땅콩 소스 원래 없어 근데 저는 좀 담백하게 만들어요 저기요 저기요 아직도 그래? 빨리 해주세요 맛있게 만들어줄게 어, 나 고수 빼고 일단 파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네. 파는 무조건 얘가 땅콩이에요 네. 얘가 진짜 메인이 그다음 마늘 그다음에 굴소스 굴소스는 살짝 짜니까 살짝 얘다가 참기름 참기름 마지막 두 스푼 야. 그럼 끝입니다 스팸 맛살 스팸 맛살은 제가 꼭 넣는 재료이고요. 저는 이거 먹으려고 훠궈를 먹습니다. 샤화. 나는 오이 마리. 저는 청경채로 먹기 때문에 무심채? 오 맛있겠다. 도영이 형. 어? 훠궈에 오이 마리 넣어도 돼? 아 미안. 아 오케이. 그럼 탕 새로 좀 해줘. 저는 훠궈 먹을 때 주로 야채로 먹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게 훠궈 먹는 편이라 야채는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거 하나씩 먹어주면은 중간중간에 더 오래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안고 이거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아 이 냄비가 좋아졌다 자 드림 이스케이프는 그럼 어떤 앨범인가요? 다양한 곡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네. 타이틀곡 스무디라는 곡이 스무디, 네.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 나쁜 그런 얘기들을 갈아버리겠다 라는 그런 뜻이고 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힘든 점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오고자 네, 하는 그런 좀 현실적이고 좀 어느 정도 어두운 면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해서 아, 너무 밝은 앨범을 제작한 거죠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네. 훠궈 넣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는 좀 특별하게 아까 혜찬이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꼬치 형태로 맞아요. 나와요 그래서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담갔다가 네. 본인 걸 바로 빼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저희는 그걸 늘 시키던 대로 이제 홍탕 백탕을 시켰고요 와 때려넣네 그냥 끓어 홍탕 백탕을 시켰고 한 번에 다 먹어 그냥 저 TV 있다면은 이런 둥둥 떠 있는 것들은 그냥 빼주셔도 돼요 어차피 잘 찾을 수 있으니까
꿀팁이네요. 그리고 이런 훠궈 먹을 때 다음날에 배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진짜 큰 방식이 하나 있는데 뭐야 그거 꿀팁이다. 야채를 홍탕에 넣으면 안 돼요. 오~ 야채 자체가 기름을 빨아들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먹는 거예요. 고기는 홍탕, 야채는 백탕. 그럼 난 그냥 배 아플래. 그래, 그건 알고 선택한 거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내가 배가 별로 안 아팠나 봐. 나 백탕을 많이 먹어서. 나는 훠궈 먹으면서 설사 한 적 한 번도 없어. 오. 고급 단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고기들이 대부분 다 양념이 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끓였을 경우에 소스를 안 찍고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해요. 근데 소스에서 특유한 그 약간 마라의 향이 있어가지고 좀 그게 좋아서 지금. 여기는 올 때 좀 긴장하게 돼. 왜? 내일 마주할 내 자신을 위해. 아 진짜 이거 자극적이어서? 좀 자극적인 편이라서. 네, 아무튼 앨범 얘기를 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네. 앨범 얘기 오케이. 근데 우리 트레일러 자체가 우리 되게 어이없어 앨런지가. 정신 없는 방송 처음이에요. 나 정신 없지 않은데. 야, 일단 원래 방송이란 네.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야. 맞아, 우리가 다 때려 부시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케이프 필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드림 이스케이프 필름? 드림 이스케이프 필름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패배당하는 그런 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좀 어떤 것들에 대한 표현이었는지. 이거 또 런쥔 씨의 의견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강렬하게 찍자고 했는데 네. 제가 찍자고 했던 그 목표 출발점은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직업에 당연히 약간 힘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약간 탈출하는 그런 느낌?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 너네 그 영화 그 마녀 봤어? 봤어. 그거 같아 되게. 잘 훈련된 맞아. 그 능력자들이 탈출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제노가 등을 보여줘. 근데 그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다 등에 집중해? 근육에 너무 집중했는데 나도 등에 근육만 집중했어. 그 스토리가 있어요. 잘 보면 수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날개 자국? 날개 자국이 아니라 아니었어? 천사라서 날개 뺀 거 아니야?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을. 여러분도 모를 비하인드 가 있어요. 제노가 저랑 같은 체육관을 다녀요. 그래서 형 혈수예요? 아니 근데 형 원래 어깨 넓으니까 같은 체육관을 다녔는데 트레일러가 있어서 몸을 깐다는 거를 그래서 트레이너 형한테 들었어요. 전날에도 막 와서 막 하고 갔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노한테 제가 이번에 뭐 아주 화끈하게 뭐 벗는다며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노는 열심히 하기도 하고 타고난 그 근육이 예뻐. 어쩔 수 없어. 예쁜 근육이야 진짜. 그리고 그냥 식습관이 좋잖아. 맞아요. 그리고 간 센 것도 많이 안 먹고.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맛있다.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해. 여기 네. 특히 여기 그 백탕 진짜 맛있어. 백탕 좀 다르다. 너무 맛있는데 백탕이? 나 좀 따로 놀랬어. 나 여기 백탕 처음 먹어봐. 나도. 아 진짜? 홍탕만 먹은 겨? 메인 포인트가 이 생이버섯 고기가 너무 맛있어. 맞아, 진짜 맛있다. 근데 그것도 좋아. 아스파라거스 같은 거에 꽂혀져 있는 마늘종? 마늘종. 난 그거 좋아해. 아니 일단 먹다 보면은 얘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먹으려 하는 순간 눈 찔러요. 그래서 항상 예의 있게 중간 사이드로. 런쥔이 예의 있는 타입이었구나. 저 아세요? 아 죄송해요 오늘 체험 뵀는데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어. 맛이 그냥 있어. 또 이제 뮤비가 좀 반응이 좋아요 지금. 맞아요. 시즈니 분들께서 굉장히 또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데 각자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철러 씨는 말이랑 말 타는 사람이에요. 네. 말 타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만한 말이 진짜 촬영장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 찍은 말이래요. CG가 아니에요. 그거 들었는데 그때 제노는 뭐 딸기랑 복싱하는 딸기랑 마크가 복싱인가? 해. 딸기랑 싸우는 누가? 아 제노가 복싱이긴 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근데, 나는 그거 네. 통에 검은색 액체를 담고 카메라에다 이렇게 붓는 거였거든. 근데 그걸 연습을 한 몇 번을 한 거야. 왜냐면 기회가 딱 두 번뿐이에요. 와. 근데 딱 했는데 한 번에 통과한 거야. 와. 자랑이었구나. 네, 자랑이었어. 잘했다. 그러니까 안무가 또 굉장히 와. 멋있더라고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번 안무가 신기했던 게 1, 2, 3절이 다 달라.
맞아, 흑염이 다 달라요. 네. 미쳤다. 보통 열정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맞아, 맞아. 왜, 뭐 어떻게 달라? 구성이 많이 다른가? 구성 다르고 안무도 달라. 가끔 안무 회의하다가 진짜 집에 가고 싶을 때 많았어. 나 처음에 즐겼거든? 이 의견 내다가 저 의견 내다가 나도 이제 지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지. 왠 줄 알아? 결정하는 대로 해. 다 해봐. 와우. 그리고 아 그거 뭐였지 하면서 한 번 또 다시 해봐. 그 또 다시 해봐. 난 그게 상관없어. 난 그게 상관있어. 근데 드림이 또 그 단체 이야기 많이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팬들이 이거 되게 궁금할 것 같아. 그 단체 이야기는 거의 보통 누구의 소집하에 이루어지는가? 마크죠. 리더죠 뭐. 아니 마크도 있고 지성이도 은근 많고 재민도 많고. 미국 투어를 갔을 때 나 갔는데 도시 별로 단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다양했는데 약간 이번 앨범에 대한 어떻게 하자의 그런 단체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할 거냐의 그런 단체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그 단체 얘기를 많이 해서 낸 앨범이 이번 앨범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쵸. 이번 앨범은 좀 진짜 대작년 12월 달쯤부터 얘기를 하던 멤버의 회의? 참여도가 진짜 최종 회의? 최종 회의? 최종 회의?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쵸, 그쵸, 그쵸. 예. 마크니 작년에 명언을 남겼어요. 대표님과 이제 회의를 딱 들어갔는데 마크 형이? 아 네 저희 이제 내년부터 전성기여가지고 라는 그 말을 이제 하면서 네오센터의 그 드림을 담당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약간 그 마인드로 일을 하면서 오. 이번 년도 꼭 전성기로 만들어야 그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깝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대박. 아 그 트레일러 얘기를 하고 있었던 네. 중이었는데 그 두 분의 연기가 아주 돋보였어요. 아, 그 철러 씨가 또 알약 그거랑 그 런쥔이가 많이 울었던. 맞아. 두 분이라뇨?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의 연기가 네. 아주 돋보였어요.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게 있죠. 철러가 일단 그 약알을 내뱉으면서 웃는 그 표정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철러한테 진짜 반했던 애가 그거. 편집본 봤을 때 나한테 이 말을 했어. 런쥔이 눈물 연기가 되게 잘하더라. 진짜 잘해. 나 웃는 연기 절대 못해. 왜냐면 나 평소에 거의 안 그럼 런쥔이는 평소에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얘가 약간 진짜 서러워 보여. 눈물을 또르륵 흘리기만 해도 약간 서러워 보이는 그 감성이 있어. 잘하는 것 같아. 감독님이 모든 감정을 다 연기하라는 거예요. 웃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런 걸. 나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내 상황에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민망할 때가 있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그냥 밀쳐내고 나 혼자만의 공간이라 생각하고. 멋있다. 진짜 멋있어. 맞는 말이야. 철러 버블리기. 난... 버블리기는 뭐야? 그 라디오로 막 swallow, fight. 그쵸. 막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 네. Rock, swallow. 팬들. 그거 보고 나라는 거야. 내가 그 뒤에 메인 빌런이라는 거야. 그냥 편하게 추측하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냅둘 수 있는데 근데 괜히 억울한 거야. 나 아닌데. 그래서 나 버블이나 위버스 다 올린 거예요. 이거 나 아니라고. 근데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근데 진짜 이번에 아니... 좀 유독 되게 그 팬들이 추측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티저 사진부터 그렇고 맞아. 영상도 그렇고. 그 나는 개인적으로 일부러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냐면 팬분들이 그런 걸 추측하고 이러는 게 그냥 그것마저도 이게 재미가 있지. 맞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나도 그거 버블에 얘기하면서 우리 단톡방에 지성이한테 혼났잖아. 추측하게 냅두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데 근데 억울해서 안 돼. 지성이가 제일 그 맞아.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진심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또 그걸 다 받아준다고 우리 팀. 그냥 맞아 그게. 그리고 이 파트 내가 찢었다. 숨이라는 노래가 있으면 첫 파트를 맡게 됐는데 집중해서 녹음을 했죠. 거기만 찢으면 되니까. 그 노래가 제일 좋아 그리고? 사실 박스라는 노래도 되게 시원시원하고 좋긴 박스? 한데 박스? 네. 제 최애 곡은 숨이랑 박스예요. 런디랑 박스 똑같네. 근데 I can't feel anything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숨에는 이제 그 우리 세 명을 뺀 네 명이 또 작사를 참여해요. 숨에? 아 진짜? 랩 작사 저는 뭐 찢은 거는 다 골고루 잘 찢은 거 같고 박스 후렴이 너무 제 스타일의 멜로디 후렴이어가지고 박스도 후렴이 시원해. 좋아 나도 박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신기한 게 이번에 커플곡이 박스가 아니라는 거. 와, 이 또한 우리가 엄청난 싸움 고민을 했지. 이제 박스냐, 언노운이냐에 대해서 이제 마크 쪽의 의견은
박스는 스무디랑 컨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비슷한 결이니 아예 다른 컨셉을 보여주자. 음악방송에선 눈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퍼포먼스가 있는 게 더 유리하고 그리고 양쪽 다 맞는 말이야. 막 배틀이 돼. 그러고 졌지. 언론이 이긴 거야 그러면? 언론이 이겼어. 근데 아니 정해놓고 언론을 정해놓고 갑자기 I can feel anything으로 할까? 그러는 거야. 딱 정해서 땅땅땅 했는데 그때는 얘기도 안 하던. 그래서 내가 아니야 아니야 언론 하자. 야야 걱정 좀 많이 가져가라고. 매출이 아리라고 얘기해? 아니. 이게 어떻게 매출이 아리야? 그거 뭐야? 몰라. 맛있을 것 같아. 야 소세지 그 뭐 누구 코에 붙이니? 지금 이렇게 맛있어? 네 개를 아, 하나씩 먹게? 그냥 형 얘 빼고 해. 지방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싶지 않아. 날 불러 형. 지방에 오프닝 새로 찍을까? 너 뭐 할래? 형이 생각해줘. 형 너 그거 있잖아. 지천에 천지에 천지 천지에 그것저것 아니, 한 번에 여러 프로그램 할 수 있지. 그러면 천지에 이것저것이랑 김동이동의 먹튜랑 콜라보레이션 한번 하자. 우리가 제일 장수 채널이야. 김동지의 이것저것과 이동러 이런 거 하면 돼. 김동러 하든지. 김동지 지천에 천지에 이것저것. 런쥔 씨는 혹시 녹음할 때 특별히 좀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런쥔 씨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녹음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 거의 혼자 하루를 다 써요. 근데 도영이 형도 오래 걸린다는 걸 들었어. 나 너무 내가 내 목소리 활용하는 게 확고해지니까. 아 근데 왜 너가 원하는 목소리가 안 나왔더라도 이 니어의 이 목소리가 더 방향성에 맞겠다라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거든. 맞겠다. 아무튼 네. 나는 그 런쥔이 내가 그 런쥔이 가끔 그 마크랑 애들한테 런쥔이 칭찬 막 한단 말이야. 그 녹음한 거 듣고 와 런쥔이 여기 진짜 잘했다 하는 것도 있거든. 오호호호. 진짜로 약간 너처럼 녹음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또 성장한다고. 너가 너의 어떤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알겠는데 진짜 맞는 말이야. 그게 길어지면은 감사합니다. 우와 볶음밥도 시켰어? 먹게 빨리 시켜. 설레는 했던 파트 중에 녹음해 고마워요. 녹음했던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 있어? 와 나 찢었다 라는 것도 많긴 한데 근데 내가 제일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내가 제일 아니 근데 나 제일 뭔가 행복이라는 게 느끼는 거 녹음 과정인 것 같아. 오 왜냐면 만약에 이 노래 통해서 내가 많은 성장을 했어 그러면 나 이 녹음 진짜 좋아하게 돼.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어. 역시 별천 음악러? 맞지? 어 뮤직스타. 와 이거 진짜 옛날. 야 너는 뭐였지? 분위기 메이커. 안녕하세요 분위기 메이커 하이찬입니다. 순수소년! 맞다. 형 런쥔이 순수소년 맞아? 응. 아 진짜 순수소년이었어. 진짜 맛있다 볶음밥. 아 왜 먹어? 너가 먹으라고 여기 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유 묻었다 철러야. 저기요. 아니 안 묻었는데? 철러는 볶음밥 왜 드세요? 내가 잘라줬잖아. 철러는 야 너 그래도 너네 좀 어렸을 때 봤잖아. 엄마야 엄마. 해찬이 되게 무해. 그게 끝인 거 아니지? 어렸을 때 봤잖아. 네. 근데 나는 철러가 제일 달라진 거 같아.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 외형적으로. 아 외형적으로? 어. 완전 애기였지. 아 그 추인검 첫방 때 나 MK MC였거든. 어허. 기억나? 기억 안 나. 추인검 첫방 때. 추인검 첫방 때 내가 MK MC였어. 두 달 동안 스페셜 MC 같은 거였어. 맞아. 스페셜 MC였던 거 나 기억난 거. 그때 진짜 철러가 애기는 내가 좀 충격적으로 애기였어. 내 맞아. 기억상. 평소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뽑아주세요. 한국 음식 중에. 아 많지. 김치찌개 좋아해? 내 김치찌개 일단 엄청 좋아하고 감자탕 엄청 좋아하고 또 있었는데 부대찌개도 좋아하고 뭐 국물을 좋아해. 찌개를 좋아하네. 응. 찌개도 진짜 좋아하고 항정살 좋아하잖아. 얜, 항정살 그냥 고기 자체 좋아하고 나 은근 한식 진짜 많이 먹어. 런쥔이는? 매운 닭발. 와우. 곱창. 와우. 나 곱창 약간 안주를 좋아하네. 어떤데? 술이, 소주 한 잔 먹을 필요한 느낌? 피순대. 겁나 맛있어. 피순대? 피순대 진짜 맛있어. 어. 피순대 진짜 맛있고 피순대 맛집 거기. 있거든? 우리 나중에 한번 가자. 그리고 거제도에서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진짜 맛있어. 석과국밥. 알아요? 석과국밥. 석과국밥. 알아요? 석과. 석과국밥 알지? 석과국밥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 거제도의 어떤 시장 안에 그 진짜 맛있어. 얘네가 못 먹어봤을 만한 한식이 뭐 있을까? 거의 없을걸? 홍어 홍어. 구절판? 과메기. 과메기는 그 생선 말린 거를 절여가지고 이렇게 먹태 있지 먹태 찌분 아아 젤리 같아. 근데 과메기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맛있을 때 먹으면 맛있어. 싫어하는 음식은 약간 삼계탕.
오? 설렁탕. 난 이런 게 근데 궁금해. 아, 진짜? 아, 삼계탕 설렁탕을 왜 안 좋아하지?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아, 그 소금이랑 후추로 간해야 되는 음식을 안 좋아하는구나. 아,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약간 닭으로는 삼계탕을. 아니, 간 센 게 좋아해. 근데 점점 음식을 계속 요리하다 보니까 이제 간 계속 더 줄어들고. 맞아, 그리고 본인이 해 먹을 때 더 그렇게 돼. 이 재료의 원래 향을 알... 막 맞아, 그거 먹고 싶어. 형 천재 이것저것 한번 게스트로 나가. 나 혹시 그래? 같이 있어? 아, 당연하죠. 그래? 그때 정우 형이랑 태일이 한번 나왔었어요. 아, 그래? 네. 아, 진짜? 정우 형이랑 태일이 한번 나왔었어. 아, 난 언제 나가? 그리고 그 태일이랑 조격도 했어, 우리 천재에서. 그럼 나는 나갔을 때 네가 요리해줘. 그래?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계기가 사실 음식 먹었을 때 와, 맛있다라는 표현을 되게 잘하거든? 나 지금까지 못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형이랑 나는 혼자 먹더라도 부짐하게 한 상자. 나도 똑같아. 예를 들면 회를 시켜도 혼자 매운탕 옆에 보글보글 끓이고 있고. 아, 상추 쌈 세트 있다. 예스, 예스, 예스. 난 가끔 먹고. 혼자 집에서? 혼자 집에서. 난 이렇게 일어서진 않거든. 그냥. 우와. 그럼 바로 이제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러면 우와. 뭐야? 그러면 바로 가서 하트 누르지. 왜 이러실까, 진짜. 아우, 난리. 그럼... 불화설. 각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왜 더워서? 배불렀어. 좀 써있어. 귀여워. 일단 이번에 이제 스무디로 시작해가지고 콘서트로 이어지면서 아주 또 뒤에 서프라이즈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는 열심히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따라서 항상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멤버들이나 우리를 좋아하는 분들 다 이번 연도 되게 바쁠 거고 되게 할 거 많고 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그냥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NCT 드림 이번 연도 전성기입니다. 저희 전성기에 맞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드림 이스케이프 당장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뮤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먹트 체크! 오늘 이런 게 또 생겼나 봐. 먹트 체크라고 팩 체크 알지? 거기에 이제 먹트 체크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고르는 거야. 나는 확실히 있어. 이 송이버섯 소고기. 생이버섯. 아, 얘가 진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생이버섯 소고기 마리. 마리. 그리고 이 소스. 소스.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이제 찰러스는? 저는 사실 여기 자주 와봤는데 그냥 저 솔직히 꿀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꿀버를 진짜 맛있었어. 와우! 이걸로 할게. 꿀버로! 저도 이거 고르겠습니다. 아, 나랑 똑같은 거. 여기 이게 되게 맛있어. 얘가 제일 맛있어. 저는 원래도 허거집 하면은 유부를 많이 먹거든요? 유부도 맛있어. 유부를 많이 먹고, 아, 이거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 유부 말고. 그 여기 있는 거. 내장인데 흰색깔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천엽인데? 천엽. 나 천엽이었어. 아, 유부에게다가 천엽 얘기해서 미안해. 유부를 찾으러 갔다가 천엽을. 아, 왜냐면 나는 백탕에 천엽을 처음 넣어 먹어봤거든? 너무 맛있네. 천엽 맛있죠. 나 그리고 나는 사실 내장을 좋아하거든. 자, 그러면 김동픽 천엽. 그리고 뭐라고? 알트탭? 뭐라 그랬죠? 아니, 커맨드 엔터. 커맨드. 커맨드 어딨어? 커맨드 엔터. 이동 황란픽. 이동 황란픽. 런쥔픽으로 할게. 그러네. 소고기 팽이버섯 말이. 팽이버섯 소고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자, 내가 이제 런천 미트와 오늘도 하면은 배꼽 인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 돼, 알겠지? 네, 귀여워. 저기요. 그런 표현 자제해주세요. 런천 미트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잘 먹었습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잠깐만, 나 이거 넣을게. 아, 너무 맛있다. 난 사과 중에 제일 맛있어. 소이가. 다행이다.